희귀카드 보상을 받습니다. 한 장을 제거합니다. 오랜 지병이었던 압축병이 발동하게 되는데 그걸 믿었음? 드롭킥. 드롭킥은 천둥이지. 드롭킥 되게 오랜만이다. 핑. 15 패식에 드롭킥하는 상상함. 하지만 어림도 없지. 빨간 노예상인 되게 세다. 몸풀기 무감각 파열. 우와. 그루라. 인공물 몸풀기? 킹기 가더리 광폭화 대학살. 광폭화는 은근히 손이 안 가는 카드인 것 같아. 이제 강타 대학살 같이 나와서 대학살 탄다. 사이언스 그지 같은 게임. 개몽이다. 어둠의 폭. 어포 넣는다고 드롭킥이 쉬워지기야 하겠지만 안그래도 지금 파워 약한데 여기다가 어포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약해지겠지. 아이 진짜 이거 좀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 좀 적당히 아닌 척 해야지 이거. 과학현상이라 어쩔 수 없나? 엔트로피 난관. 뭘 넣어야 되지? 난관을 먼저 놓고 진화를 나중에 찾아야 되나? 근데 지금 난관 쓰면은 저 보스를 못 잡잖아. 절단을 넣어야 되나? 지금 덱으로 보스 잡으려면은 포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여기 있는 카드들이 답은 아닌 것 같고.
쇠레츠령. 복제 포션 있으면은 슬라임 잡아볼만 하겠네. 뭐야, 수순이네 이거. 타격용 인형 기사 회생. 진화 난관 기사 다 나오는 시대였는. 일망에서 콩. 심지어 바리도 나오네. 진화 난관의 생 바리시 되었구만. 근데 어떡하냐, 못 먹었는데. 저도 못 먹네. 코스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고기 있으니까 현돌 먹죠. 잼돌아. 타격용 인형 있으니까 우리 타격입니다. 이도류 드롭킥. 줄까? 타격 다 지워버려 그냥. 서순겐. 철파. 경로랑 드롭킥이랑 다 잡을 수 있을까? 힘들겠지. 아이 진짜. 왜 이놈의 상점은 할인이 없을까? 다시 내려와서 상점 들르면 되나? 잠시 내려오면 되지. 요. 으아. 때로는 후퇴도 해야지. 아 형, 재물 줘요 재물.
물음표 카드에 늘로 쓰면은 충분히 재물 먹을 만한 것 같은데. 오우 쎄. 사망각. 드롭킥. 드롭롭 킥. 매그론돌. 현돌 뱀식물. 형상 깜시병. 어퍼컷 전투 함성 연소 PP 결국에 싹 다 지우고 진화 먹는 게 맞겠지? 진화. 아우. 뒤져라. 금강저. 이제 재물이나 주쇼. 대염 망할 거. 아, 나 진화지 써도 되지. 저거 뽑아야 되는데 안 나오나? 그 뭐냐? 경로? 경로는 와처 카드인가? 경로랑 재물. 물음표 카드에 느로스라서 재물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한 만드냐 못 만드냐 요 싸움 아니었어. 제발 기사 기사. 이거 다 태워도 안 되지? 망한 것 같은데. 1, 2, 3, 4, 5, 6, 7. 7장이니까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태우는 게 베스트니까 태워야지. 됐네? 아, 이게 화상 들어서 됐다. 이번에 화상 못 뽑았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 허접색.
소식은 별로일 거고. 핑하. 우린 핑핑이가 나올 거란 걸 알고 있다. 건별, 집, 건별, 집, 건별, 집, 건별, 집. 집. 집에서 재물 넣음. 아, 넣음. 재물 어디 가냐? 재물 왜 안 줘요? 재물 좀 줘요. 아, 재물 마렵다. 불격. 가방. 가방 받아줘. 아씨. 가방 사면 제거가 안 되네. 아, 그래도 이거 가방이 맞지 않을까? 타격 치울까? 가방은 역시 중요하겠지. 가방이 맞겠지? 빡딜 진짜. 어차피 고기인데 그냥 맞는 게 나을까? 과즙, 어포. 어퍼 있으면 이제 기사회상 쓰고 나서 바로 드롭킥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게다가 어퍼 있으면 이제 전투의 함성이 드롭하거든. 어서오세요. 덩스텐 낙대. 카카 잡을 때, 아니 카카가 아니라 핑핑이 잡을 때 카카 포션 먹으면 되겠다. 그래도 안되나? 안된 말고. 영포가 하나도 안 떠. 랜덤이면은 9개 돌리면 1개 정도는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 확률의 함정인가 뭔가 하는 건가. 무장 해제. 지지든 지금 지르면 뜬다. 물음표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물음표 하나 둘 셋. 여기 엘리트 네 마리 있는데 여기로 갈까?
근데 맞아야 고기 가겠네. 안 됐어. 챔홍. 경도 언제 뽑을까? 결국에 대게 상태 이상이 들어와야 그때 도는데. 아, 왜 과연 안 썼지? 네메시스는 화상 받은 거 싹다 돌리면 잡을 수 있을 거고. 아, 재물 왜 이렇게 안 주냐? 재물 좀 줘라. 이 빌어먹을 이벤트, 씨. 그지 같은 돌고 도는 회랑. 진화를 쓰고 두루 포션을 먹는 게 낫겠지. 천둥화영 먹어라. 진화 어디 가냐? 아이, 킹 받네. 진화 이번 턴에 쓰는 게 낫겠지. 아프다. 달팽이 어떡하지? 난관 떴다. 아, 경도 떴다. 아니, 근데 경도 떴어도 지금 한 장 많은데. 여섯 장이잖아 지금. 아, 난관을 넣어야 되나? 경로를 넣어야 되나? 난관 넣는 게 맞지 않을까? 난관이냐, 경로냐? 천둥 버려야 되나? 어차피 천둥 넣은 이유가 여러 마리 잡으려고 천둥 넣은 건데, 이제 전투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재물 이제야 주네. 하씨, 300원은 너무 비싸지 않나? 이거 주면은 인공물 하나 깔 수 있어서. 하... 돌겠네.
신우의 불가동.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 진화가? 나 진화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작은 카카들이 문제네. 기사로 싹 다 지운다 치면은 타격화형 경 타격화형 강타 기사 드롭킥 드롭킥이니까 이게 여섯 장이면 돌아가는데 여섯 장 맞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장 맞네. 여섯 장 맞으면은 다 태워야지. 달페이가 나와도 힘들고 드나스가 나와도 힘든데 근데 진화 기사 있어서 조금은 낫지. 조금은 그나마 낫다. 쎈!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회전이 이걸 숫자를 잘못 세네. 카카! 얘네 보스끼리 사이가 좋을까요? 아 또 전봐서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네. 이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아이씨! 이제 못 잡잖아. 이게 안 되나 근데. 아, 나 되게
아, 경로색. 아, 뭐야, 잘못 올렸잖아. 골 때리네. 안 되나 이거? 이제 힘 높으니까 계산해보자. 16 됐다 살았다. 이게 이긴 걸까 진 걸까. 창방 인공물 깔 거 챙겨가야 되는데. 심장이야 뭐 미리 강타 두 대 때려 놓으면 되고. 창방 얘기가 다르지. 오야. 아니 이거 있으면은 야, 근데 인공물 깔 거 없네. 경도 왜 먹었냐 이거 있을 것 같으면. 아 그보다 인공물 깔 게 없다. 아니 근데 뭐 거기서 천둥 안 버리면은 뭐 떴었지? 진화? 어포 떴나? 진화 떴나? 아무튼 그 천둥밖에 버릴 게 없어서. 인공물 좀 까주십시오. 제발. 충격파 이딴 거. 아 그래도 위압이면 나는 깔 수 있지. 이걸로는 택도 없네 근데. 아이고 어둠의 포옹이 안 나왔네. 큰일 났네. 강타를 걸어놓는 게 맞겠네. 안 맞으려면 아니구나. 어차피 주판이구나. 맞는 줄 알았어. 부스틱 되면은 강타. 심장 못 잡을 요소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잉크병이나 챙겨가면 되겠다. 7 8 9 병법서 필요 없어요. 난관도 필요 없지. 짐작돼서 경로가
야, 우냐? 나도 달팽이 때문에 울다 왔어. 달팽이게 싫어. 달팽이 나쁜 새끼. 달팽이에서 삼세서 그걸 믿었음. 드롭킥. 이번 시드는 좋아서 난관의 생 발휘했으면 더 쉽게 깨긴 했을 텐데. 아무튼 드롭킥 덱이었습니다. 심장 허접세. 몸박 없는 몸박 덱시드. 악마의 영상 3개인가 나오더만 그거 짚고 바리본박하란 뜻이었을까? 바리차모 악마의 형상시대?